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고 있었고, 애굽과 바벨론은 아수르와 견주면서 고대 근동이 회오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로마에서는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에 젖을 먹고 자라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태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그 드넓은 헬라 제국이 신생국가라 할 수 있는 로마로 다 넘어가고, 로마는 어느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을 지배하며 지중해를 마치 그들의 호수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C 8세기에 시작된 로마는 왕정과 공화정을 거치면서 차츰 발전하다가 120여 년 동안 3차에 걸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BC 2세기 중반부터 제국으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그들의 식민지로 두면서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전직 집정관들이 총독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닌 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정 체제에서 로마는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 황제가 총독을 소환하는, 다시 말해 황제의 명령이 중요해진 그런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 통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인 유대에 로마 황제는 통치자로 분봉왕을 임명하고 동시에 총독을 보내어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종교는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맡겨 역할을 분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었으나 유대는 오래전부터 독특하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의 독특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는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에 대해서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들의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을 주장한 독특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유대의 이둠의 사람 헤롯을 분봉왕으로 임명한 것은 껄끄러운 나라 유대를 통치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 시절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서 유대인들을 아주 잘 알았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도 잘 지냈으며 유대의 대제사장과도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인 BC 40년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는 BC 37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년 전까지입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로마의 1차 삼두 정치의 두 핵심에 해당하는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아주 잘 지냈고, 헤롯은 로마의 2차 삼두 정치의 초기 권력자였던 안토니우스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마지막 싸움인 악티움 해전을 치를 때 헤롯은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덕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 제국이 요동칠 때에도 헤롯의 유대 분봉왕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세습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힐카누스의 손녀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의 자리에 올라 유대를 통치하면서 하스몬가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처형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결국 자신의 부인과 아들들까지도 죽이며 하스몬 왕조와의 관련을 모두 끊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이두메인 헤롯은 로마와 유대 사이에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인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난한 유대의 민중 사이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총독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국방과 치안을 위해 파견한 유대의 총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의 총독으로는 코프니우스, 마르쿠스 암비블루스, 안니우스 루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총독은 발레리우스 크라투스와 폰티우스 필라투스, 즉 우리 성경에는 폰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시절에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으로는 펠릭스, 우리 성경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등이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식민지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관용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면서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식민지에 반란이 일어날 경우 로마 제국 전역에 깔린 그들의 고속도로를 통해 언제든 대규모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 파견된 총독들은 로마와 언제든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었고 총독과 소수의 병력은 그들의 식민지에 보여주는 이미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병력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총독의 집무실도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의 군단의 군인들을 로마 시민 가운데에서 징집하지 않고 팔라스타인 자체에서 즉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에서 징집했습니다. 유대인은 군사로 모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약간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둔한 로마의 수비대는 700명에서 1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수비대는 예루살렘 성전 북서편 구석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관망하기 쉽고 지휘 감독하기가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안토니아 성체로부터 이 수비대를 이끌고 즉각 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것도 바로 이들 수비대였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없는 한 유대는 그들의 사법체제, 산헤드린 공회와 지방의 회당들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사형 선고의 확정권만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총독의 이 권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면서 종교만은 유대의 독특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다른 여러 나라들의 통치에 익숙했지만 종교 부분을 건드리면 무섭게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했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한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포위했다가 18만 5천명이 죽어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18개월간 포위했다가 무너뜨렸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재건해 주었으며 헬라 제국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제국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국을 통한 약탈의 시대에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즉 아르타크세르크세스로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왕들과 정치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사실 많은 양의 금이 성전 내부에 특별히 마련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는 로마 황제, 분봉왕, 총독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고 가난한 민중들은 세금에 시달리며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분봉왕 헤롯의 정치, 예루살렘 성전 중축과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 헤롯은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에 의해 25살에 갈릴리 지역 총독에 임명됐을 때부터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지역 백성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해주므로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해적을 소탕해 로마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헤롯은 도적대를 소탕함으로 시리아 사람들까지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하스몬 가문을 처단하면서 그가 얼마나 무섭고 힘있는 왕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헤롯은 불모의 지역들을 식민지로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고 흉년이 들자 사제를 털어 구제에 나서면서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헤롯은 두 가지 큰 건축 사업을 통해 유대와 로마 제국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증축해준 것과 로마 제국을 위해서는 가이사랴 신도시를 개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귀환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 아래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점을 헤롯이 간파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의 재위 18년째인 BC 22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한 규모로 확장 증축하는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분적으로 기초공사는 깊이가 45m까지 내려갔으며 표면 지역은 가로가 480m, 세로가 300m가 넉넉히 되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 여리고 그리고 몇몇 도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로마와 같은 수도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중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을 위해서는 1,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시켜 그들을 공사에 투입시켰습니다. 폴 존스는 헤롯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서 성전 안뜰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내부 장식에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외부 장식, 성전 문, 내부 시설과 장식에는 금과 은을 입히는 등 막대한 재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우 높아서 회랑 위에서 바라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가장 먼저
수소 3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백성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신속함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각자 능력껏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에 의해 확장 중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는 경건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BC 15년 로마의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이자 친구이며 사위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헤롯의 친구이기도 했던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깃덩이와 많은 양의 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은 거대한 정화 시스템 같이 움직였습니다. 성전뜰 안에 34개의 수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바다 모양의 물통으로 알려진 가장 큰 수조는 9,092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빗물을 저장했고 여름에는 실로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배수관들을 통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핏물을 처리했습니다. 제단 바닥 곳곳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물구멍들이 있어 순식간에 피가 씻겼다고 합니다. 헤롯의 또 다른 건축은 가이사라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요새화된 안토니아 성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성체와 같은 요새를 건설하여 세바스테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바스테는 아우구스투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스트라토의 망대라고 부르던 곳을 요새화하여 가이사라라고 고쳐불렀습니다. 가이사라란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라라고 고쳐부른 지역의 해변이 도시를 건설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곳에 호화로운 왕궁과 큰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시사철 바다의 파도와 상관없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 항구는 그리스 아테네의 피레움 항구보다 작지 않았으며 도시를 향해 이중으로 배를 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경기장을 건설하였으며 항구 뒤편 남쪽 지역에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에 수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였는데 헤롯은 이곳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신성한 로마를 위해 큰 규모의 신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들어오는 배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로마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동상을 한 개씩 세워 로마와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은 헤롯의 재위 28년에 완성되었고 총 공사는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 중축 공사와 로마 황제와 로마를 위한 가이사랴 신도시 건설을 통해 유대와 로마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헤롯은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해 5년마다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경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은 또한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카이사르의 초상만은 단 한 장도 예루살렘에 수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카이사르의 형상이 박힌 동전도 예루살렘에서는 주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정치. 베들레헴 유아 살해 명령. 헤롯은 관용성과 친절, 잔인성과 무도성, 야욕과 허영의 이중 성격을 가진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헤롯의 개인적인 성격은 잔인한 면이 많았지만 반면 그의 정치력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나 아그리파가 인정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헤롯을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잔혹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근간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 자신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치인의 위선이 발휘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떠난 박사들은 헤롯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 나라로 몰래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의 분봉왕 헤롯은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살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까지도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치세 중 마지막 10년, 즉 BC 14년에서 BC 4년은 잔악하고 살인광적인 늙은이로 변했던 기간입니다. 헤롯은 그의 10명의 부인 가운데 2명을 죽였고 3명의 아들과 처남과 처조부를 살해했습니다. 때문에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죽인 이 일은 헤롯에게는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죽이며 분봉왕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헤롯도 결국 때가 되자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자 유대는 그의 아들들에 의해 셋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자가 되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 되고 빌립 2세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켈라오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폐위당하게 되고 로마 총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둠의 왕조를 살펴보면 대헤롯으로 시작하여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로마 제국의 산물, 호적, 세리, 백부장과 천부장.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호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내린 명령이 바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인 카이사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중에는 황제를 뜻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란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구수도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으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존엄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제국 전체에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황제 체제인 제정으로 바뀌기 전 공화정 후기에 일어난 내전이 과거에 원로원이 관장하던 국고 아이라리움 사투리니 기금을 고갈시켰고 그 세입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내전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내전이 국고를 텅 비게 만들어 국가재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안토니우스를 로마 남자의 가장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하고 이어서 가장 먼저 로마 재정을 튼튼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금을 꼼꼼하게 잘 거두어들이는 것이 황제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로마 제국하의 모든 식민지 백성은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은 이처럼 로마 제국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엄청난 세금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본격적으로 식민지의 자국민을 세리로 임명해 세금의 탈루가 없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세리는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과외로 징수한 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 정부에 고용당한 사람으로 정치적인 앞잡이들로 여김을 받았고 몹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이었던 세리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거두었던 세금으로는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상품의 수출입세, 주에서 주로 가는 선편에 대한 세금, 세금에 부과한 세금, 또한 다리의 통과세, 입항할 때의 세금 등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천부장 또한 유대사회의 산물이 아닌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은 구약시대의 군사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백부장은 백인대장을, 천부장은 로마 제국의 호민관 혹은 지역사령관을 일컫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즉 백인대장은 이론적으로 100명의 주휘관이지만 실제로는 50 내지 100명 사이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하사관급 장교를 일컫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 군단의 중추뼈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주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로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주재하며 치안 유지에 힘썼던 백부장,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로마 병사들을 지휘한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고대 로마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관리로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장교인데 실제로는 700명에서 1,000명을 지휘했고 때로는 600명으로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켰던 책임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산물, 여행 자유화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예루살렘 방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를 중심으로 제국 전체에 쭉쭉 뻗은 길,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군단들이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황제의 명령들이 신속히 하달되었고 총독들의 보고가 황제에게 전해졌습니다. 로마는 도로와 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이 본래부터 어느 제국보다도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우편제도를 발전시키면서 만들어 놓은 길을 잘 활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111개의 우편역을
수서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1677마일의 도로를 따라 배치했습니다. 대상들이 이 도로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행하려면 90일이나 걸렸지만 우편역에서 건강한 역마를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사자들은 일주일 만에 그 길을 주행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도로와 백해를 통해 얼마나 먼 거리를 여행했는지를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도로와 항해 사정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과 여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시대는 물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세 차례 혹은 최소한 한 차례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그들의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허락 혹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은 여행의 자유화가 있는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입니다. 로마 제국의 산물, 십자가, 채석장, 로마 시민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이 유명해진 것은 스파르타쿠스의 나를 진압하면서 반란에 가담하여 끝까지 저항한 6천명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처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사형법인 돌로 처형하는 방법이 아닌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법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이후 로마 제국에서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채석장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 중죄인은 노예를 삼아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BC 73년에서 71년 스파르타쿠스가 채석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여 난을 일으켰을 정도로 채석장은 고되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밧모섬 채석장에 보낸 것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를 노래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 또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폭도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란 로마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참정권, 즉 투표를 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와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짓거나 시비에 휘말려 재판을 받을 때에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경우처럼 세습되는 것이었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등장하는 천부장처럼 거액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은 거액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대단한 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의 산물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모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의 멸망. BC 37년부터 시작된 분봉왕 대헤롯의 유대 통치는 그의 가문으로 세습되어 AD 4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우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 폐위된 뒤에는 유대 이둠의 사마리아가 로마 총독 코포니우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은 뒤에 로마는 더 이상 분봉왕을 통한 통치를 그만두고 유대 전체를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로 바꾸었습니다. 이때의 총독들은 로마 사회에서 기사단 계급에 속한 자들로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통치의 책임을 수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시리아의 총독이 유대 총독과 유대인들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유대를 직접 통치하면서도 로마는 유대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언제든 로마가 간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의식도 계속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아 성체는 로마 군대가 막사로 사용하며 예루살렘을 감시 감독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유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매년 한 사람이 두 드라크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로마가 간섭하고 감시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발레리우스 크라투스 그리고 이후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보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민중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빌라도를 포위하였고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살해하는 실정을 저질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비텔리우스는 빌라도를 유대 총독에서 면직시키고 로마로 보내 재판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동안 헤롯 이후로부터 로마인들이 보관해 오던 대제사장의 예복을 돌려줄 것을 시리아의 총독 비텔리우스에게 요구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그 요구도 들어주어 대제사장의 예복이 유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로마의 세 번째 황제인 칼리쿨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해서 유대에게 또다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리아의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숭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유대 민중들은 페트로니우스 총독을 포위하고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 총독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 시리아로 도망했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의 총독으로 쿠피루스 파투스와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쿠마누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인 네로는 유대의 총독으로 벨릭스, 베스도, 알비누스,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플로루스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플로루스 총독 때에 유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D 66년 플로루스는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밀리자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몰수해 세금으로 환원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플로루스에게 저항하면서 총독을 경멸하기 위해 구호금을 모금했습니다. 이에 플로루스가 이들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실시했고 곧이어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 소식을 전해드린 네로 황제는 즉시 시리아의 민정 책임자였던 캐스티우스 칼레스 총독을 예루살렘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강경한 대응에 캐시디우스 칼레스 총독은 5,300명의 보병과 380기의 기병 전사자를 내고 시디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캐시디우스 칼레스 총독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마자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유대 안에서만, 즉 유대, 이두매, 베레아, 갈릴리 지역에서만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폭동 소식이 전해지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퍼져갔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 1만 8천 명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 전쟁에 참가했던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참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후 네로에 이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유대전쟁에서 치열했던 기간은 사실 마지막 약 5개월간이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도성 전체가 완전히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전 기물들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끝까지 마사다 성채 안에서 저항하던 자들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960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자결함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에서 도망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다시 유대인들을 선동하였으나 그 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보병대대가 주둔했으며 유대인들의 성전세는 로마에 있는 이방신 주피터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AD 70년 유대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는 없어지고 사두개파, 에세레파 그리고 열심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AD 116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유대는 또다시 반란의 기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AD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를 금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대가 문을 닫은 연도는 AD 70년이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AD 130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후 현재는 한민족 두 국가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한민족 두 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 유대인 그리고 현재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지파와 이스라엘 왕정의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그가 열두 아들 가운데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 지파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 다른 지파와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레위 지파를 그들의 장남을 챙기듯이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타 다른 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한번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더니 그 후로 그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어긋난 길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들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구약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21세기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1%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머리 좋은 민족,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독특한 그들의 민족 이름은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체로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유대인 하면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헤롯에게 물었다가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라고 대답하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과 유대인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통해 법의 민족으로 훈련시켜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유대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달리 전도를 하지 않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는 그들만이 유대교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VIP 멤버십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럽과 미국에 가보면 주로 토요일에 회당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워낙 독특해서 누구나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어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모자와 복장을 하고 있으며 여자 어른들은 단아하게 그들의 자녀들을 아주 잘 챙기고 남자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히브리어로 된 모세의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그들이 유대인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난 예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긴 신조어였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어갔는데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 남유다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민족 이름입니다.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 즉 애굽에서 요셉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들에게 나라 이름이 아닌 민족 이름으로 호칭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꿈에서라도 그리고 어떤 변동의 기미만 보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얼마나 되찾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대신 단지 유대인이라는 민족 이름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100년의 역사가 모두 로마 제국의 우산 아래 식민지 유대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라 부르지 않고 조센징, 즉 조선인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티와 주라기 공원 등을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잘 알려진 대로 유대인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자 진심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흑백으로 만들었음에도 그 영화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무척 잘 표현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악행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난 관객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민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나라를 다윗시대처럼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시고 다시 오실 텐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사람. 둘째,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셋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